도대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? 글쎄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뭐 얘가 말을 못하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여러가지 종이 뭉치나 뭐 다른 거 속에서도 돈을 감춰놓으면 딱 돈만 뽑아내니까는 돈 네? 구별까지 한다는 유매 뼈를 해요? 종이 뭉치 사이에서는 쉽게 찾아낸다 하니 혹시 가짜 돈과 진짜 돈도 우와, 구별할 수 있을까요? 이걸 알 수 있을 그러니까 이 집에 진짜 돈을 찾으면 된다 이거죠? 유매 선수 돈을 향해 출발! 그런데? 아 이대로 실패인가요? 괜히 떨리는 봐요. 순간 어렵지 않게 가짜 돈 사이에 놓인 진짜 지폐를 정확히 고르는 유매 대단한데요? 반평생을 바쳐온 돈 집착 역사가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. 그렇다면 이번엔 여러 단위의 가짜 돈을 섞어보는데요. 이 정도 식은 좀 먹기지? 역시나 감별 성공! 가짜 돈이랑 진짜 돈은 구별을 하네요? 그럼요. 또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 돈 사이에서 한국 돈만 싹 골라내서 잘 뽑아내요. 무려 6종의 외국 돈 사이에서도 한국 지폐를 찾아낸다는데 아니 이게 가능해요? 소꿉만 사셨나? 잘 봐요. 반신반의하던 중에 와우 단 0.5초만에 한국 돈을 골라냈습니다. 아니 어떻게 보고도 그렇죠? 믿기 힘든 결과 대단해요. 유매야 너 완전 능력자구나. 앞으로 지폐 감별견으로 불러주세요. 평소에도 여러 나라 지폐들 중 한국 돈을 척척 찾아내고 더 놀라운 건 외국 돈만 보여줬을 때는 반응이 없답니다. 유매에게 외국 돈이란 쓸모없는 종이와 같다는 거지요. 그러네요. 저걸 어떻게 구분해? 돈이 어디 다 같나요?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.